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여러분,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은 지난주에 로이플리아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또 제가 또 거기서 지나쳐서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한 10가지 이상 데려왔어요. 조금 이제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 생소한 아이들이에요. 희귀식물? 뭐 그런 종류의 아이들인데, 네, 오늘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다음번에는 요거를 또 이렇게 잘 키우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네, 제일 처음으로, 요게 이제 가장 특이한 아이예요. 가장 특이하고 가장 가격이 세네요. 5만원짜리인데, 요거는 약간 그 바리에가타? 변이종 무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연두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뭐 흰색도 약간 섞여 있고, 무늬가 다 그렇거든요. 특이하죠? 무늬가 이렇게 좀 찐잎으로 돼 있고, 약간 몬스테라 비슷하게 찐잎으로 돼 있지만 잎이 상당히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특이하고 생긴 모습도 특이하고 해서 데려왔는데, 요거 이름은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고스트. 네, 특가로 5만원 줘서 데려왔네요. 네, 저희 플리아에 가니까 이런 식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그런 특이한 종의 아이랍니다. 그 다음에 큰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얼룩 무늬라서 이것도 약간 특이해서 데려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격은 10,000원 줬고요. 좀 근데 크기가 커요. 한 키가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름이 리플렉터입니다. 리플렉터. 예, 요거는 조금 이렇게 줄기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튼튼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식물원 카페에서도 요거 눈독을 드렸던 건데, 요것도 참 잎이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죠. 가운데 흰색과 네, 줄기가 이렇게 마디마디가 특이하고 하얗게 이렇게 줄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네, 크면 클수록 더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하고요. 처음에는 약간 초록잎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커지면서 흰색을 더 많이 띄워주는, 이것도 약간 변이종 같아요. 네, 참 예쁘네요. 그래서 여기 조그맣을 때는 이런 모양을 띄워요. 이름은 카르소마 린든이에요. 네,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 조그만 새꾸일 때는 아주 초록잎으로 하다가 이렇게 예쁘게 변하는 모습, 아주 예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싱고니움 고질라예요. 이름이 싱고니움 고질라인데, 싱고니움 종 같은데 이렇게 잎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약간 특이한 희귀식물 종류라서 데려왔는데, 참 신기하죠? 잎이 이렇게 돌돌돌 말리는 거 보면. 이제 요게 약간 습도가 부족하잖아요. 습기가 약하면은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잎이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도 자주 뿌려주시고, 네, 겉이 말랐을 때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쁘네요. 싱고니움 고질라. 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거기 화면에서도 많이 나왔던 건데, 요게 막 엄청 많이 스킨답서스 요게 종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변이종이에요. 약간 이렇게 스킨답서스인데 무늬가 막 전박이 무늬로 되어 있죠. 흰 전박이 무늬로. 요거는 스킨답서스 종류인데 이름이 아루지우스예요. 요것도 이렇게 번지면서 키우면 굉장히 아주 크게 번지더라고요. 네, 이거 예쁘게 잘 키워서 네, 넝쿨로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덤으로 받아온 건데요. 이거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이상이고요. 네, 이거는 약간 이거는 알로카시아 종류인데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죠. 네, 색감이 굉장히 자주 연자주빛, 핑크빛 뭐 이렇게 그런 빛이 들어가 있어갖고, 네, 뒤에는 약간 또 붉은색으로 돼 있어갖고 굉장히 이것도 네, 특이해요. 좀 약간 어린 잎일 때는 약간 초록 잎을 더 띄우고, 네, 이렇게 좀 커질수록 잎이 커질수록 이렇게
핑크빛과 자주빛 중간쯤 되는 빛을 띄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름이 쯔라나, 아즈라나네요. 네. 가격은 이거는 5,000원 줬고요. 아즈라나는요, 신고 구질라는 15,000원 줬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무늬 기누라. 무늬 기누라 요거는 색감이 아주 다양하게 예뻐서 이건 데려왔어요. 이것도 희귀 식물이죠. 네. 약간 꽃과 같은 그런 색깔을 띄우네요. 네. 나뭇잎인데 꽃과 같은 색깔을 띄워요. 요거는 가격이 네, 무늬 기누라 15,000원 줬네요. 이것도. 네.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라도 희귀 식물이라 가격이 좀 다 세더라고요. 스파트 필름. 네. 센세이션이에요. 요거는 스파트 필름 종류인데 무늬가 요거는 진짜 변이종이죠. 엄청 흰색과 초록과 여러가지 약간 연두빛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특이해서 사왔고요. 요것도 가격이 좀 있죠. 스파트 필름 치고는 좀 가격이 있죠. 이게 8,000원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요거는 뭘까요? 네, 크로카텀. 아, 이것도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죠? 크로카텀. 네, 크로카텀입니다. 크로카텀도 안에 이렇게 빗금친 그런 부분의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죠. 아주 화려해요, 화사해요. 크로카텀. 요거는 가격이 8,000원 줬습니다. 그래서 희귀 식물 이렇게 이제 제가 예쁜 거, 제 눈에 보기 예쁜 거 많이 데려왔고요. 요거는 이제 알로카시아 종류인 것 같은데 요게 가장 싼 거네요. 알로카시아 종류 3,000원. 네, 요거는 이름이 요것도 이제 알로카시아 중에서는 좀 특이한 게 요렇게 이제 이렇게 잎이 여기 이렇게 하얀면서 이렇게 여기가 굴곡이 져 있어요. 네, 알로카시아 종류인데 이거 실버 드래곤인데 요거는 3,000원이면 굉장히 싼 것 같아요. 여기 뒤에 거는 이거 시노아타는 7,000원 줬거든요. 좀 커서 그런지. 이것도 이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잎이 굴곡만 졌는데 요게 오히려 네, 알로카시아 종류 시노아타인데 요게 오히려 가격이 세네요. 8,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실버 드래곤 이런 걸 많이 데려올 그랬습니다. 스파트 필름 종류 센세이션. 네, 무늬 기누라. 이거는 아즈라니. 네, 아즈라니도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예쁜 희귀 식물 데려온 거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또 예쁘게 잘 키우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네, 안녕.